두 번째 게스트 분은 웹드라마에서 엄청 화제를 모았고 이제는 거의 스타가 될 일만 남으신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뜨기 전에 한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렇지? 뜨면 안 나오니까 튕기니까 뜨기 전에 잘했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한번 사이코메트리 해볼래? 라이징 스타. 오 진짜 라이징 스타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 불편해하세요 오빠?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또 낯가리시네 또. 또 낯가리시네. 우리 딸뻘인데. 자기 소개 한번 해줘요 자기 소개. 네 저는 신인 배우 신일. 아, 신예은입니다. 아, 신예은 씨. 네, 신예은 씨. 라이징 스타. 신예은 씨.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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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근데 여행을 많이 못 해봤을 것 같기도 하다. 아, 맞아요. 해외 어디 다녀보셨어요? 어, 독일이랑 프랑스. 와, 갔네. 독일이랑 프랑스. 와, 갔네. 다 유럽인데? 다 갔네. 좋은데만. 아니, 짠내는 아닌데, 그러면. 어, 독일, 유럽, 이제 유럽 쪽 다 가고. 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아시아 때문에 못 가본 거예요, 그러면? 네. 와. 그리고 저 게스트니까 좀 진우가 좀 챙겨. 게스트한테 뭘 챙기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왔어요, 게스트한테. 아니, 얘기는 이제 저 둘이 처음 왔으니까. 많이 하고. 게스트로서. 네, 좋은 데서 자요. 제가 그러면 후진 데서 잘게요. 아, 그런 거 없어. 저는 가서 막 말라리아 걸려도 돼요. 아니야. 일본 내염 이런 거 걸려도 돼요. 일본이 아닌데 왜 일본 내염이거든요. 아, 그래도 가끔 날라오더라고, 일본 내염. 일본이라고, 일본 내염. 아니, 스미마셍. 이번에 또 가신비 스팟 각자 고르신 거 있잖아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로 어떤 거 정했는지 간단하게 좀 기대감 주세요. 저번과 마찬가지. 저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가신비 투어. 그래서 또 음식.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미쉐린 가이드에 또 인정받은. 네. 네, 치앙마이에서 또 익사이팅.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밌는 익사이팅 준비했어요. 아, 5성급 호텔이에요. 아~ 와. 그리고 이제 지난번 투어 때 취향 저격이라는 특별 평가 항목으로 그때 규현 씨가 우승하는 데 톡톡한 도움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특별 평가 항목을 정했습니다.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불쾌지수를 날려줄 수 있는 육쾌지수를 육쾌 특별 먹고 싶다. 평가 항목으로 정했어요. 받아. 육쾌 나와요? 재밌다. 지난번 이제 가오슘 투어 때 우승하신 규현 씨께 우승자 특전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과해요. 이거 금이네? 아, 우승자 배지구나, 우승자 배지. 진짜로? 아, 야, 이거를 주지 말고 경비를 더 줘. 경비를 달라고. 아니야. 나 이거. 규현이 여기 막 칭칭한 것 같구만. 와, 규현이가 이거 다면 모범 위반 쏜대 지금. 규현이가 이거 다면 모범 위반 쏜대 지금. 감사합니다. 와. 아, 좋겠다. 다는 거예요? 지금 달아주세요. 네. 와, 이거 멋있다. 아, 앞으로 우승하신 분들은 꼭 여행할 때 달고 와주세요. 아, 그리고 몇 개 쌓여도 막 상관없을 정도로. 와, 진짜 모범이 가신대요, 근데 달면. 와, 이거 멋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승부욕 생기겠는데요, 이거? 뭔가. 써 있어. 자, 그러면 좀 이번에 좀 덥고 그러지만 우리 또 치앙마이도 좋은 곳을 또 방콕과 함께 소개해드리니까 즐겁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파이팅 하고 갈게요. 파이팅. 네. 우리 이은 씨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많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예은이라고? 예은이? 네. 예은이? 예은. 내가 아버지 뻘이네. 아버지 몇 살이죠? 52. 어?
진짜네. 아버지랑 불러야 돼. 아빠랑 불러보자. 네. 키가 생각보다 크다. 저요? 몇이야? 67이에요. 재은이 고향이 어디야? 고향 속초야. 오. 속초야? 속초야. 오. 속초야? 아, 너 속초니? 네, 속초. 속초에서 왔잖니 했던 오빠잖아. 누구 밑에 있었어? 아, 속초 운윤이님이 됐었습니다, 네. 속초에서 왔잖니. 운윤이 형님. 속초에서 왔잖니. 운윤이 형님. 속초 에요? 속초 태어났다 했지, 순둥. 어, 순둥 맞아요, 비슷해요. 순둥 맞아요. 이북말. 예. 여러분, 샀어요. 아, 됐어요. 가시죠, 네. 가시죠. 샀어요, 샀어요. 아, 샀어요? 어,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걸로. 어, 감사합니다. 뭐야, 어. 뭐야 초콜릿이야? 뭐야 이게? 자석 박스 아니야? 아니, 초콜릿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석 박스. 이거 뭐였다, 이거. 이거 같다, 이거는. 추석이다, 이거. 이거 동전 박스 아니야, 동전 박스. 자석 박스 아니에요? 아, 동전 박스. 이거, 이거. 어우, 시원해. 이거를 이거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 네. 네. 여기 그냥 찍어요? 네, 찍으시면 돼요. 놀라지 마시고. 네. 오. 500원짜리만. 아, 이러면 안 돼요? 나갈 때 아마 찍어야 될 거야. 태국에 이걸 이렇게 지하로 간 적 처음이야. 처음. 저도 지금 정말 처음이야. 공항철도는 처음 이용. 와, 택시 타거나 막. 맞아. 오. 우리 항상. 와, 여기 잘 돼. 나 방콕은 처음이야, 진짜 이거. 와, 잘 돼 있네. 직원이. 저는 그 BTS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상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까. 규현 씨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 진짜 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점수가 이제 규현 씨한테 가는 거죠. 예, 6회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고 네가 해. 이하동문이요 그러면 어떡하니. 빨리 해라. 예은아 뭐 달라고 여기 둘이 앉아있냐. 와 역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 많은데? 컴온. 자, 앉으세요. 실제로 잘 돼 있네. 잘 돼, 저 시원하고. 아, 나올 때, 와, 아니 뭐지? 이 꼭신사 그거 거기다 뭐 썼어요? 전 싱어죠. 싱어? 오, 누가 싱어? 한혜진 뭐라 쓴 줄 알아? 뭐야? 코미디언. 코미디언, 아, 진짜?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코미디언 쓰고 가로치 공채라고 써있다. 16이라고 써있던데, 16이라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저 예은이 하나 얘기할게. 아, 재밌는 아, 거. 예은이가 어디 가냐고 쓰잖아, 거기. 네. 방콕, 방콕. 네. 방콕 스펠링을 모르더라고. 아, 정말? K를 좋아해. K를 4개를 썼어, 4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한 장 남은 거 있으세요? 왜? 혹시 KK라고 그러죠? 박콕이 박콕. 아 그걸 또 박콕. 내가 너 저 박콕이 얘기할게. 안 돼요. 방콕 K인데. KK 오케이. 처음 오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방콕을 어떻게 몰라. 모를 수도 있죠. 뭐. 그게 아니라. 비행기 티켓만 봐도 써있는데. 비행기 티켓만 봐도 써있는데. 맞아 맞아. K가 되게 좋아해. 방콕. 예은이는 평소에 명수 아빠 어떻게 생각했었어? 맞아, 아버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대. 아빠랑 나이 같으신지 몰랐어요. 같은? 아니, 아버님 몇 년이세요? 니네 친아빠가 두 살 많아. 시은 둘이시네. 아, 그러면... 아, 근데 명수 형님 진짜 리스펙하는 게 방송에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나이가 원래 50 정도가 되시면 그래도 일할 때 좀 쉽게 쉽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 하시고. 얼마나 일이 안 들으면 하겠니, 진짜. 얼마나 편한 일이 안 들으면 그걸 하겠어. 아, 방송 나가겠네요. 네. 신동엽이 근데... 나는 신동엽이 롤모델이다, 진짜. 저렇게 2주 하긴 아. 공교로움의 연속이에요. 걔는 대체 무슨 복을 태어나서 그렇게 나는 일생 야외로 돌아요. 그냥. 명수 형 집에 일주일에 이틀 들어왔어요. 예? 민서가 띵동 부르더니 뭐라는 줄 아냐? 네.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택배 떠났나 봐 택배. 아 놓고 가세요. 보시고 있어. 내리면 또 말해야 되니까. 노래 한 소절 준비하고 지금. 노래 잘해요. 얘 진짜 웃긴다 얘. 갑자기 저 어떤 노래 잘해? 시키는 거 다 잘해요. 어? 와. 춤도 잘 춰요. 제일 잘하는 아, 진짜? 노래는. 아, 왜냐면 JYP 출신이에요. 어? 네. JYP잖아요. 아 아이돌 준비하다가 배우로 전향하고. 네네. 아 진짜? 아, JYP에서 오늘 기회 많을 거야. 모든 걸 다 주니까. 오 봐봐.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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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이거 못하겠다.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하다. 오, 섹시하죠? 오늘 우리 기회 많을 거야. 와, 대박이다. 뭔가 이거 돼지 목살 느끼한 걸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 Ni le bien qu'on m'a fait. 처음 먹었을 때는 오 이거 되게 신선하네 신기하네 맛이 있거든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야채 이렇게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맛있댔는데. 짠 비행기에서 가져왔지. 아 고기를 고추장 찍어 먹는다. 그 놀랬던 게 그 돼지 목살 구이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고기 집 가서 먹는 거랑 맛이 거의 흡사해서 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 맛있네. 너무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구현 씨 음식 저희 너무 모자란 거 아닌가요? 양이 좀 적긴 하네. 양이 좀 적네. 아니 쏟다물은 끼니가 해결 안 돼. 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시간 시킨 게. 나온다. 어떻게 라이스? 아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거 인기 리필 주세요. 야, 이거는 시큼한 거에 시큼한 옥수수 먹는 맛인데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배가 부르는 맛.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야, 배고파서 땅콩 주워 먹는다 지금. 챙겨갈게요. 규현아, 나 이거 안 남긴다. 야, 그거 내 거 아니니? 여기 있던 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테이크아웃 하는 건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분명히 할당량이 있어. 누가 이미 심장에 들어갔으면 내 거지, 뭔 소리야. 나 먹어. 야, 말해요, 나중에 한 입 줄 테니까. 내 건데. 아니,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원래 맛있는 거야? 저는 배고픈 것도 좀 한 먹고 한다고 봐요. 너 네. 배고픈 데다가 이게 또. 네. 어때, 잘 맞아? 네, 괜찮아. 뭔가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다는 표현이 지금은 별로라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잖아요. 야, 너 뭐 연기하냐 지금? 진짜로 지금? 연기해. 먹을만하죠?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대. 처음 먹었을 때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아 여기 그 특유의 향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낯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뭔가 시큼한데 차가운 게 이상해요. 시큼한데 이거 예은님 태국 음식 아직 모르겠다고 백만 입장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그게 뭐 입이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입이 안 움직였는데. 근데 태국 음식 자체가 처음이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모든 아니 아니 네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인 거야. 예은아 진짜 개인적인 거야. 내일 내가 설계니까 너 미리 가면 안 되니 집에? 너 이렇게 깐깐할 거면 내가 누나 음식을 어떻게 대려고 해? 아 음식은 조규현인데 약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먹어봐서. 디저트. 물어보지도 않고 노노라니요. 디저트. 디저트. 이렇게 이렇게. 완전 가성비급만 아니네. 완전 오솔레미오죠. 오쏘 이거 합니까? 레타 해야겠다. 나의 사랑.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왜? 사람이 많이 타요. 예. 아 우리가 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많이 타면 또 하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아, 아니죠. 라쿠카라차라고 이렇게 라쿠카라차 라쿠카 이게 재밌어요. 이거는 저 한... 이거는 저 한... 한글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님. 몰라요 이거? 영영이 천진한다 이 마을 저 아, 마을 지리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자라자라자라자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개그 로비 해줘야 되거든요. 야 이게 무슨 로비야.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아, 라쿠카라차 이건 뭐 이게 뭔데요 도대체? 제추장. 레드벨벳 이런 거 없어? 빨간 맛 이런 거? 유고갈 쳐드릴게요. 와, 유고갈 알아? 우리 네. 뭐? 헤이. 와, 뭐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지 고민
근데 예은 부끄러움이가 없네, 예은이가. 아, 예. 예은아. 네. 너 예능 해라. 아, 하고 있구나, 지금. 자, 진우야. 일발 장진. 장진은 또 뭐예요, 장진은. 장진 감독님이에요, 뭐예요. 이거 진짜 똑같아요. 저 뭐지? 도라에몽의 도라에몽 아니고 진구 아니고 퉁퉁이 아니고 이슬이 알아요? 이슬이 아니에요, 이슬이. 진짜 똑같아요. 진구야! 도라에몽! 진구야! 오. 너무 잘한 것 같아, 방금 거. 너 잘했어. 몇 점이죠? 저 7점이요. 몇 점 만점이에요? 진구야! 150점 만점. 150점 만점. 진구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걸 밥을 말아 먹는다고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기념품이야 뭐야 이거? 어, 이게 왜? 잘못 시켰나? 이게 왜 돌게 딱지가 두 개 나오고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게 무슨 그렇게 작은 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뚜껑이 엄지손가락만한 개 뚜껑이 나와가지고 예,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 아 그래. 자 이현이가 먹어. 이거 밥 알지 어제? 네. 여기다가 비벼서 스티키 라이스. 자 이 음식은 예 우리 이현이 형이 입에 맞아야 될 텐데. 네. 자 과연 맞을지. 살짝 딱 찍어서. 게장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아시죠? 네, 아, 어떡해. 또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게장에 그 있잖아, 게장에 밥 비벼 먹는 거 내장? 게장 검정색 부분, 아 이거 치면 됐다. 검정색 부분 먹는 거 같아요. 내장 진짜 게장 내장 같아요 진짜. 맞네. 간장 게장 맛, 게장 맛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었던 거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추는 아니에요. 깃가루, 깃가루 좀 시켜줘요. 이거 누면 혼종이겠죠? 저한테 줘야죠. 아니, 그러게. 이번 투어가 네. 용진일 건데? 음식점수 추락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아, 음식에 있어서 좀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프는. 저희가 먹는 그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 먹는 맛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떡하냐, 먹을 게 없어서 뭐 다른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예은이를 위해서. 뭐 비행기 하려고? 아 예은이를 위해서. 뭐야? 아직 내가 해줄게. 이거 먹을 사람은 이만큼. 그 고추장 아저씨 오셨다. 고추장 아저씨. 우와. 원래 좋고 우리 한국에서 꾸아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 꾸아 아저씨입니다. 식사 못한 어린이들 위해서 꾸아 아저씨가 또 밥을 비벼주시네요. 네. 저 그리고 고추장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밥 안 먹어도 고추장만 주세요. 꾸아 아저씨. 네. 언제부터 이제 저 고추장 아저씨가 일하셨어요? 아, 지금 12년째 지금. 12년째? 예. 아, 맛있겠다. 아, 뭐야? 주먹밥. 자, 예은아, 주먹밥 먹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빼서 그냥 먹으면 돼. 네. 그러면 저 주먹밥 맛있으면 이건 점수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줘야죠. 그러네.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와, 그 밥을 먹는 순간 나의 모국의 맛이 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은 잊을 수 없죠. 저도 예전에는 향신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 현지 음식을 잘 못 먹었었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힘들겠구나. 힘든데 티 안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씨가.
예은이 고향이 어디야? 속초야. 오. 속초야? 아, 너 속초니? 네, 속초예요. 속초에서 왔잖니 했던 오빠잖아. 수락산역 3번 출구 앞이야. 앞이야. 호흡이 너무 좋겠어.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 봐요. 뭐라도 먹고 맞아. 싶다. 예은이가 좀 입에 맞는 거 좀 골라줘요. 예은아, 주먹밥 먹어.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이거 챙겨와서 다행이다, 이거. 아, 예은이 맛있게 먹네. 근데 갑자기 풀이 죽었어요, 우리 씨.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맛집 음식을 시켜놨는데 고추장한테 지니까. 그래도 또 형. 예은이 그거 싸가려고? 네, 이따 저녁에 먹어요. 예은아. 맛있었어요 근데. 다음부터 맛있다고 할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어제는 맛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맛있다. 오늘도 맛없으면 맛있어. 오늘 맛없다고 해야 돼. 맛없어. 그냥 솔직하게 한대. 너 그리고 다신 고추장 꺼내지 마. 알았어? 자존감. 사람 기죽이네. 고추장이. 기죽. 그럼. 마음은 왜 쉬어? 뭐 하도 크게 물어봐. 라미네이트. 계속 씹어. 계속. 어우 진짜 시다. 어우. 근데 이게 비타민이야. 이런 맛으로 먹는 건가? 응. 얘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막. 에이 잠깐만 그거는. 너무 예능 적응 너무 잘했네 벌써. 이거 망구 맛이 아닌데 아예? 그러니까. 왜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망구가 아직 그렇게 열려 있는지. 주렁주렁 있잖아. 이유를 알겠다. 네. 가시죠 성태호 타러. 예. 네. 가자요. 그럴까? 왜 JYP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